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검찰 진상조사와 특검 수사가 끝났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스폰서 사건의 경우 의혹이 제기됐던 전 현직 검사 100여 명 중 단 4명만을 기소했습니다. 검사들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검찰 진상규명위는 단 한 건만을 인정했고 특검은 그마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성호 PD. 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사 결과 발표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바란 것은 스폰서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는 진상을 규명하기보다 오히려 사건 내용을 축소하고 심지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먼저 검찰의 진상 조사 결과를 검증해 봤습니다.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되고 사흘 후 검찰은 민간인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재조사도 명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보자 정 사장은 1984년 진주지청 검사들을 시작으로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지청장 등 대부분의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검사님 오시는 분을 갖다가 재워주고 술 마시고 재워주고 책 쓰시는 게 제가 임무였어. 정 사장이 스폰서를 했다는 기간 동안 진주지청에 근무한 검사는 총 33명인데 진상규명위는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만 금품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검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회식 접대를 하였고 당시 진주지청에 근무한 모 검사 현재 변호사입니다. 에게는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했고 정 사장이 접대한 장소로 지목한 횟집과 요정 룸살롱이 없어져 해당 업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없어졌다고 밝힌 횟집. 인터넷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정 사장이 검사들에게 자주 향응을 베풀었다는 그 식당이 바로 그 장소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주인은 35년째 영업을 한다고 했다. 옛날에 그 양성설. 그 진주 옛날 사촌에 예예예. 예. 그분 좀 아세요? 예, 옛날에 그 산 많이 아, 여기요? 실제로 없어진 업소도 있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대로 업소 주인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알아봤다. 하셨던 그분은 여전히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우리하고 활동한 게 아니고요. 예. 손을 놓고 예. 예예. 내가 수탁을 해. 아, 다른 저기 시국장. 아, 예. 아, 예. 안녕하세요. 검찰이 업소가 없어져 예, 예.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지목했던 요정 주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아, 예. 예. 아니 저 정 사장은 아시죠? 그거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천년피지. 검찰은 정 사장이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한 장소와 경위, 참석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사장은 향응과 성접대를 했던 장소와 참석자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벤츠였습니다. 벤츠 하늘색. 지금도 네. 그 차가 있습니다. 네. 그 차가. 그 차를 타고 부산 와가지고 술 마시고 2차 잠자고 엑사하고죠. 새벽에 아주 출근하고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주로 이제 그런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누굽니까? 박기준, 민, 색, 김, 뭐 이런 분들. 진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술 아무도 무슨 어이 아무도 그랬나 막말로. 원전까지 가까면서 우리 그런데 그게 뭐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그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한 유지가 된다 이런 거는 서로 느끼는 거잖아. 검사들과 부산으로 원정을 와서 향응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업소가 지금도 남아있었다. 당시 검사들이 술집에 여성 접대부뿐 아니라 일부 모델과도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당시 모델 에이전시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 네, 모델들을 저희 에이전시에 그때 한 100명 정도 내려오셨으니까 아, 모델들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저 정 씨가 하는. 우리 그분들이 연락이니까 일반 술집에서는 연락하지 않고, 예, 모델들 미인들 그런 대회를 제가 많이 싣고 했었기 때문에, 아, 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근데 당시 이제 말하자면 진주에 있으면서 이제 부산으로 뭐 밤 늦게 넘어와서 차 타고 와가지고, 예, 네, 그런 거 있어. 술 마시고. 매일 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주로 또 모델을 또 대구 많이 올라갔어요. 아 진주로요? 네, 뭐 배차가 에스쿼트 할 정도로 그 당시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들의 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치면은 숫자도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진주만큼 많아요, 부산에도 많아요. 아 부산에도 많고. 어쨌거나 박기준 씨 같은 경우 박기준 씨가 아 양심 선언을 해야 되고 네 비리를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양심 선언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박기준 씨가 네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에 문을 연 스폰서 검사 공익 제보자 후원회 카페다. 정 사장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스폰서와 관련해 많은 내용을 보았다는 글을 올렸다. 비서실에 근무했던 이 여성은 검사들에게 전달할 돈 봉투를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계속 정기적으로 줬다. 정기적으로 나가셨어요.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봉투를 마련하고 그런 건 저희 쪽에서 하니까요. 저는 예.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그리고 안에 가면 그 그분들한테 쓸 봉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쓰는 하얀 봉투도 있지만 또 이제 성함을 적어 놓으시니까 이제 뭐 지청으로 나갈 것들은 누구 뭐 검사 해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도 하시고 나름 뭐 포스트잇을 같은 거 붙여서 메모를 해놓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목격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검찰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혹시 뭐 물어봤습니까? 직원들 저기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든지. 뭐 안 물어봤습니다. 직원들 연락처도 안 물어봤습니다. 네. 스폰서로 인연을 맺은 검사들이 진주를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진 흔적도 발견됐다. 정 사장의 전화번호부에는 전근 간 검사들의 연락처가 소상히 기록돼 있다. 이들에게도 때맞춰 선물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뭐 사천 지포가 유명한데 지포 상자에다가 준비를 많이 하시고 거기 안에 이제 봉투를 준비를 하셔서 포장을 해가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봉투를 넣어서 네. 포장을 하고 네. 그 당시 이제 30만 원씩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현금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20만 30만 원 정도로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정 사장은 1996년부터 부산으로 무대를 옮겨 검사들을 접대했다.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창원지검 검사 등을 대상으로 수없이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접대 내용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 부산 동부지청 회식의 경우 검찰은 같은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부장검사 3명의 근무 기간이 서로 다르다면서 회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사장이 지목한 검사는 모두 4명. 확인 결과 이들은 부산 동부지청과 부산 고검에 근무해 부산 지역에서 회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 사장은 참여정부 초창기에 감사차 부산지검에 왔던 대검찰청 감사팀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요새 막 서슬이 벌었고 전국에서 그래 있는데 야 밴드 향응 접대 밴드 이런 가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1차만 하는 걸로 사실은 했어 집에서. 그래서 1차만 하기로 했는데 일단 폭탄도 들어가 술이 들어가니까 고마 그거 다 잊어먹는 기라 2차 가자. 그래가지고 네 가게 됐죠. 그런데 검찰은 사무감사팀 회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를 나왔던 구모 검사의 알리바이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번 PD수첩 취재에서 구 검사는 당시 박기준 검사 등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예예.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무감사를 한 게 맞거든요. 네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기준 검사장님이 그때 부장이었을 때 아마 수사일자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박기준 검사장님을 원래 개인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예. 예. 근데 그때 제가 누구 따라서 그냥 식사를 갔다가 술자리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술자리를 갔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이 낸 보도자료다. 검찰은 구 검사가 PD수첩 인터뷰 내용은 왜곡 편집됐다고 했으며 정 사장의 회사 직원도 감사팀 접대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말은 달랐다. 이전 분들은 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도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네네. 감찰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예. 그 외에는 감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온 감찰인지는 모른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감찰을 해서 감찰 온 사람들을 접대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했노라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감찰인데 거기서 아마 검찰지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검찰 감찰이냐. 네네. 그걸 아마 자주 물어보셨는데 그래 검찰 감찰인지는 나는 모른다. 정 사장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했던 향응 접대 가운데 상당수가 성접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 한 건의 성매매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 사장이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이다. 박기준, 최우, 강, 이런 분들은 성함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저기 성접대까지 가는구만요. 네, 그날 다 갔습니다. 다 가고 10만 원 따로 제가 박기준 부장한테 100만 원을 줘가지고 각자 차비 하락하면서 10만 원씩 또 그 자리에서 각자 알아서 다 가기 해가지고 거기서 다 또 10만 원씩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 생생하고.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 업소에는 룸이나 여성 접객원이 없어 성접대가 불가능하다는 지배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 접객원이 없었다는 지배인의 진술은 사실일까? 문제의 업소는 휴업 중이었다. 같은 건물에 한 업소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옛날에 여기에 그 아가씨들도 좀 있고 그랬었습니까? 옛날에는 이 건물 자체가 다 그랬어요. 아, 경기 좀 좋고 했잖아요. 경기 좋을 때 옛날에는 이제 그 이 건물 전체가 다. 예. 정 사장이 성접대를 했다는 업소의 관계자들은 PD 수첩 취재 당시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성접대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저는 업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기업을 해본 사람이 입장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당연히 진술 번복하고 검찰에 협조하고 겁내고 몸살이겠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자 조사를 하자. 3자 대지를 조사를 하자. 그러면은 내 앞에서 그분들 거부지원을 못할 것이고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검찰은 3자 대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정 사장은 성접대를 받고도 부인하는 검사들과 양자 대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수차례 그 요구를 했습니다. 대질해달라고. 대질. 예. 검사 당시 검사들 좀 다 연도가 다 놓으니까 네. 검사님들 좀 다 대질시켜달라. 그러니까 대질을 저쪽에서는 저를 모른다 하고 네. 대질을 거부한다. 네. 그래서 진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2009년에 향응 접대 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창원지검 한승철 차장검사가 주재한 회식에서 모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것과 한승철 차장검사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성접대 부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모 부장검사는 성접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압수된 영업장부 등 재반 증거에 의해 인정됩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승철 감찰부장 등 2009년에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과 박기준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25년간의 향응 접대 가운데 2009년의 향응 접대와 사후 처리 문제 국한에 징계 건의를 한 것이다. 정 사장의 주장 전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년간 검사 100여 명의 스폰서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자신이 접대하였다는 대다수 검사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009년의 접대 의혹을 제외한 5년 내지 26년 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 씨의 주장만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우리는 위원회의 발표 내용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네, 역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를 제대로 조사한다는 건 참 어렵군요. 사실관계의 진위가 바뀐 것들도 많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멀쩡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현재는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서 도저히 검찰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향응과 금품 제공 또 성접대를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서 검찰 조사는 진상 규명보다는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깝다는 것이 제작진의 소감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특검이 출범했는데 PD수첩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 정 사장은 저희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던 자료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현직 검사장 2명과 전직 검찰 수뇌부 인사에게도 향응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적인 기대 속에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출범했다. 특검과 특검보에는 변호사가 임명됐지만 실무 수사팀은 역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특검이 제2의 진상규명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보자 정 사장은 특검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다. 91년 정 사장이 도의원에 당선됐을 때 축전을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었다. 축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검사는 모두 22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훗날 검찰 최고 수뇌부에 오른 이모 부장검사였다. 항상 맹길 때 제가 신권 100만 원 딱 해서 돈다발 딱 해서 그 지포 속에 멜치 속에 해서 보내드리고 맹길 때마다 이렇게 한 적이 있고 그렇죠. 맹길 때마다? 예. 직접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직접 드린 적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만났는데 신권 2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를 드린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포를 두 박스인가 세 박스는 따로 예. 예, 드리고 그 대개까지 제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검은 검찰 수뇌부의 혐의에 대해 정 사장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뇌부 검사의 이름이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제가 단을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뭐 새로운 실명이 나오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진술했던 내용들의 원본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정도의 장부인 것 같습니다. 그 제보 문건에는 없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예, 예. 근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특검에서 무슨 새로 뭐 밝혀내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모릅니다. 저는 주고 저는 돌려받았어요. 이런 데서 이걸 내놓고 예. 묻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로 뭐 또 예, 예. 뭐 저기 예. 이 사람은 누구냐 예. 이렇게 물어본 것도 없었고 예. 그냥 가져갔다 가져왔구만요. 예. 정 사장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의 명함도 특검에 제출했다. 꽤 여러 장 되네요. 네. 박기준 검사장 명함도 있네. 박기준 검사장 울산 때부터 다 있죠. 울산, 부산. 의정부 지검장 이게. 네. 그...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주고받은 명함은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짐작해 한다. 정 사장은 이 명함의 주인인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일부는 성접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현직 검사장인 조모 검사라고 한다. 정 사장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조모 당시 부장검사에게 성접대까지 했다고 한다. 조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접대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까? 네. 예. 검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동석하시고 조모 검사도 동석했고 문경 검사님은 당연한 거고 해서 그때 문경 검사님은 빼고 같이 성접대를 받은 적이 한 번 그 한 번 뜻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 사장이 조모 검사장을 접대한 또 다른 술자리에 동석했던 증인도 있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저기 합석을 그 당시 했던 그 검사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요? 이번에 나오는 그 박기춘 부산지검장하고 예. 그 한성철 그 감찰부장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당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계신다는 그 조수장으로 제가 부장검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명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예, 예. 명함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함을 제가 그 파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없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 명함을 저는 꼭 받으면 그 전화번호고 주소 수첩에다가 적어놓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그게 저한테 있습니다. 명함을 받아 기록했다는 수첩이다. 2004년 당시 박기준 검사의 근무부서와 연락처 한승철 검사의 근무부서와 연락처 그리고 조 검사장의 근무부서와 연락처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박 씨는 특검보에게 조 검사장의 접대 장소에 동석한 사실을 알렸지만 추가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정 사장도 조 검사장의 명함을 특검에 제출하면서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걸 특검에도 제가 제출했었습니다. 특검에 다 제출했어요. 예, 이미 제출하고 제가 돌려받은 겁니다, 이게. 하지만 특검은 조 검사장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내사 종결 처분한 것이다. 제보자 정 씨가 89년부터 95년까지 사이에 피내사자 조 모에게 서울 강남의 음식점과 룸사롱 등지에서 접대 등을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도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서면 조사만 하고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정모 검사장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2002년 정 사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였다. 그 자리를 제가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말석 쪽에, 제일 말석 쪽에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제가 안경 끼고 뚜렷이 제가 그러니까 자리의 배치라든가 그날의 분위기 이런 걸 제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명. 그럼 정 사장은 몇 번이나 보신 거예요? 두세 번 내가 또 내가 한송해 한영해 그다음에 상견례 할 때 또 같이 했어요. 정 검사장은 정 사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검사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 처분을 했다. 그래서 정 모는 제보자 정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보자 정 씨가 사람을 혼동하여 잘못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증거를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한 제보자 정 씨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공소시효 기간도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하나가 부산지검 이모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었다. 이 검사는 지난해 5월 정 사장으로부터 접대를 받던 중 이 카페의 여주인을 성추행했다고 한다.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여기는 주점이 아니라고 막 얘기했는데 본인한테? 네. 이 검사한테? 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때 뿐이 이제 또 조금만 지나면 계속 손 갖다 대시고 막 그러더라고. 손을 갖다 대는 정도입니까? 아니요, 뭐 옷 안으로 이제 가슴 만진다거나 그리고 자기 무릎에 계속 앉히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그때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막 다리 계속 이렇게 만지시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자기 무릎 앉혀놓고는 그냥 뭐 그렇게 뭐 그런 요구가 아니라 뒤로 돌아앉아라 하던가 그리고 뒤로 돌아앉아서 자꾸 이제 러브샷을 요구하던가 뭐 계속 그런 아 이렇게 오픈된 데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보고 뭐 속으로는 진짜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아무리 뭐 자기가 검사라고 뭐 잘하나 싶어서. 목격자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고소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고 사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특검 조사받을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검사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경찰서에서는 뭐 고소시효 문제로 각하시킬 게 뻔하고 인권위에다가 진상서를 넣어봐라고 하더라고요. 이 검사는 스폰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기준에서 시작된 스폰서 관계가 한승철, 김모 부장을 거쳐 이 검사에게 대물림된 것이다. 정 사장은 지난해 4월 이 검사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한 여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검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모 검사의 경우에 그 가명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도 되는데 서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인터넷 별내 들어가 찾고 그것 때문에 수사팀도 내려보내고 우리가 기소를 해보려고 그런데 영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만 기소됐다. 부산지검의 감찰 및 인권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향응 접대 사실을 은폐한 혐의였다. 이 사장님이십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특검에서 뭐 좀 저기 조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특별히 무슨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55일간의 수사 끝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승철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향응 접대와 관련해 특검은 한승철 전 감찰부장 등 4명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이 스스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진원지라고 규정했던 박기준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직무와 관련된 접대 또는 뇌물이 수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기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 박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열렸던 검찰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일하게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했던 지난해 성접대 사건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다. 장부에 성매매를 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속칭 공차. 이게 화대는 받고 남성층의 사정 때문에 아마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공차라는 것도 있어서 반드시 성행위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접대를 하는 걸 봤느냐? 직접. 제가 그래서 검사님, 그 단골 술집에서 마담한테 이야기 다 하고 아가씨 이야기 다 해서 옷 갈아입고 오고 두 분이 나갔으면은
그 소스 제가 잘못이라 하면 제가 임무가 끝이지. 제가 모텔까지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어본다거나 길을 떼가지고 들어보고 하는 걸 들어야 그게 성접대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수사를 그 잣대를 그렇게 그 대십니까?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고 법률이 그렇습니다. 성행위를 해야 됩니다. 피의자와 정모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성매매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특검이 스폰서 검사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규탄했다. 역시나 오늘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혹시나 하는 우려를 현실화시켜주면서 특검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는 입장에서의 수사인데 재판에 회부해보지도 않고 그런 정도 의혹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이번 특검에 대해 면죄부 특검이다, 스폰지 특검이다 말이 많은데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승호 PD,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출신의 특검 지휘부와 파견 검사와의 사이에 견해 차이가 여러 번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특검 지휘부와 파견 검사가 수사 범위와 방향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의견 차이가 심했고 이것이 수사 결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정 사장은 일부 파견 검사들이 스폰서 검사들보다 오히려 제보자인 자신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사장은 현재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몇 년 전 수술을 했던 무릎과 발목이 재발했고 허리도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정 사장은 검찰의 진상조사와 특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했다. 그 진상조사, 진상규명이나 특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수사가 결과 발표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정말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이고 또 제가 여기서 못하면은 영원히 또 묻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검사와 스폰서 편이 방송된 후 검찰은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정 사장을 다시 수감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언론과 접촉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 사장은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결국 다시 수감됐다.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정 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조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월 중순 여야 간의 특별검사 도입 합의 이후에는 제보자 정모 씨가 조사에 불응하는 등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 사장의 주장은 달랐다. 검찰의 조사 방향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녹음 내용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정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런데 압수한 목적과는 달리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활용해 정 사장을 압박했다고 한다. 내 문자를 주고받은 거, 남아있는 거, 전화번호 입력된 거 600개 되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서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전부 불법이죠. 불법 서치해가지고 애들, 제 자식들 스승, 이런 분들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저로부터 교감되는데 돈 받은 사실입니다. 무작정. 그렇게 그 인신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인들이 몇 분이. 정 사장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계좌 추적을 당했다고 한다. 계속 계좌 추적, 압수수색, 심지어 노모 여든 되시는 노모 어머님 친구분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친구분까지? 예예. 예. 계좌 추적하고 조사를 받았죠.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 정 사장이 검찰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다.
검찰의 진상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게 무슨 진상규명입니까? 뒤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제 개인에 대한 개인 사생활, 사생활 아니고 사수사. 저를 표적으로 한 사수사지 검찰 수사가 아니고 검찰을 수사한 게 아니고 저를 수사한 겁니다. 제 주변을 수사했고. 만신 차이가 안 됐습니까? 집안 자체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소환 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전 검사장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런데 특검에 파견 나온 검사가 아침 8시에 박기준 검사장을 몰래 사무실에 들여보냈다. 박 검사장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편의를 봐준 것이다. 황희철 법무차관에게는 정 사장이 보낸 진정서를 묵살해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이 아닌 교육문화회관에 황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특별 대우를 했다. 반면 누구보다 신원보호를 받아야 할 공익제보자인 정 사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승합차에 실려왔다. 신원보호 조치를 받지 못해 스스로 상의를 벗어 뒤집어 쓴 채 언론 앞에 노출되는 수모를 겪었다. 정말 죽고 싶죠. 그때 당시도 이게 진짜 뭔가 끊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정말 그야말로 제보자고 끊는 입장인데 이놈 거꾸로 오히려 된 것처럼 되어 있고 정 사장 주변 사람들도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정 사장의 선배 김 씨는 지난해 한승철 차장검사가 주도한 술자리에 동석해 향응은 물론 모 검사가 성접대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까지 지켜본 목격자였다. 그런데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검사 대신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그 처음에 진상조사단에서 본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 씨는 접대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할 중요한 목격자가 왜 부담을 느꼈던 것일까? 예, 압수수색도 기입하고 가게하고 차하고 다 당했고 계좌수색도 뭐 제거 기사 마찬가지고 정권 계좌도 못 치겠다. 그것도 두 번씩 했더라고. 한번 하고 또 나자표리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애들까지 애 통장까지 꼬록도 안 날라왔대고 정 사장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수없이 되풀이 수사를 하고 심지어 지인의 아들 은행 통장까지 전부 다 그 뒤지는 이런 식의 수사는 결국은 이 제보자 측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관련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의 수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합니다. 결국 제보자의 제보에서 시작된 사건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일정 범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한다든가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특검이 끝났지만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제가 눈물이 대신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 제보자와 가족 그리고 지인이 무방비로 노출됐다. 제나 제 가족은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제가 살아있을 뿐이지 정말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제 가족도 저도 이 사실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장당했고 모든 걸 다 잃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지 오늘 대신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반면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부활을 예고했다. 특검의 수사 발표가 나기도 전에 박기준 검사는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철 검사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거의 9번의 그 특검이 거의 다 이제 검찰과 관련돼 있는 비리였던 것 같은데요. 특별 검사가 의지가 있어도 실제 이제 수사하는 인력은
검찰로부터 파견을 받고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전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분명 한계가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제 식구 감싸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어서 이제 대부분 뭐 면죄부를 주던가 하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버리는 거죠.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사건에서 무기력해지는 특검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삼성 특검이었다.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검사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건강하게 새로 사연하기를 바랍니다. 추가비는 보통 한 번에 얼마 정도 나요? 검찰의 경우에는 500에서 2000. 한 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1년 한 몇 번 정도? 세 번? 이 정도. 예. 어떨 때 할 때? 예. 여름 휴가요? 여름 휴가. 뭐 그 설하고 추석 뭐 이 정도. 예. 보통 그렇게 정도. 보통 예, 그 정도.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생깁니까? A, B, C. 그렇죠. 예. 중요도에 따라서 1000, 2000 이거는 중요 보직이죠. 네. 아니면은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할지. 이 기회 검찰을 개혁하자는 국민적인 기대 속에 특검이 출범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에 파견 나온 현직 검사로부터 특별한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한 분이 그 뭐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특검에서 해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기억을 잘못했거나 잘못 말한 걸로 번복을 좀 해주라. 그러면은 내가 삼성 측으로부터나 개인들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나 고소나 이런 거를 안 받도록 그도 되더라도 무혐의 되고 문제가 없도록 수사결과 발표를 잘 해주겠다. 김용철 변호사는 진술 번복을 요청한 검사가 강모 부장검사라고 지목했다. 진술 번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또는 요청을 했다. 이게 어디 그거는? 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대부분 변호사님 옆에 계셨고요. 네네. 변호사 그때 여러 분 계셨거든요. 네네. 당시 입회했던 김영희 변호사에게 자리를 비운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김영철 변호사가 그 특검 관계 검사들을 만난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아, 특정한 부장 검사님과 네. 딱 한 번 있었고 김영희 변호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 부장 검사가 굉장히 좀 놀라운 제안을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좀 많이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데?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사실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검찰 로비 명단이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봐줄 수가 없겠느냐.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떡값을 주었다고 했는데도 특검은 단 한 명의 검사도 기소하지 못했다. 아무런 로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수시로 변하는 김용철의 진술만을 근거로 삼성그룹의 전반적 조직적 로비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수사에 나가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임시기구인 특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 것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제 상설적인 특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라고 하면 이제 법을 만들어서 해놓고 그때 그때마다 이제 특검만 임명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든 뭐 조사처든 하여튼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부정부패 사건이 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성우 PD. 최근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검사와 스폰서 사건이 연이어 터졌는데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무관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스폰서 문제로
검사가 형사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검찰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해서 견제와 통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을 추진했지만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고도 검찰은 자정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천성관 총장의 스폰서 파문과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스폰서 특검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한 부장 검사가 받았다는 승용차를 놓고 그랜저 특검을 한다 만다 논란이 분분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무기력한 특검과 반복되는 검찰의 비리를 지켜봐야 할까요? 이제는 검찰 비리에 관한 부패와 은폐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